그래핀이라고 들어보는데 그래핀? 그래핀이라는 거 또 그래서 거기서 막 전략을 나가서 측정하고 들어가는데 그 측정하는 데가 어디냐면 교수님도 아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 행복의 정복을 그쵸. 이미 다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 책 읽은 사람을 교회사님하고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이 또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전에 예고 드렸던 대로 구혜선님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될지 감독 영화 감독도 하시고 지금 카이스트 학생 석사과정 학생이시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하셔가지고 뭐로 소개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그 간단하게 자기 소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카이스트 학생입니다. 아 네. 학생으로. 아 네. 예.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보시면 이제 뭐 영화 감독 그리고 배우는 뭐 예전부터 하셨던 거고 이제 작곡 유튜브에 막 제가 이제 노래도 들어봤거든요. 네, 뭐 네, 네. 행복했을까? 맞아요. 뭐 그거랑 뭐 몇 개 노래들이 좋더라고요. 거미 씨가 부른 노래도 있는 네, 것 같고 가수분한테는 네. 서인국 씨한테 행복했을까를 드렸고 아, 거미 씨한테 골목을 돌면 이런 노래를 드렸어요. 네네네. 사람들이 제가 작곡가인지 잘 몰라요. 아, 네. 너무 다재다능하셔가지고 네. 사실은 팔방미인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림도 그리시죠. 네,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사실 저하고는 완전 반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집에서 어떤 소리 듣냐면 네. 어렸을 때부터 듣던 소리가 너는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진짜 뭐 제가 하는 영역 네. 그거 말고는 모르거든요. 잘. 그러니까 근데 저랑 이제 반대신 거죠. 여러 다양한 분야를 잘 하시니까 예. 저는 사실 제가 하는 분야도 하나밖에 몰라요. 아 어떤 네, 분야예요? 그 작가주의적인 분야인 거예요. 아~ 근데 채널만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제 얘기를 음악으로 하냐 미술로 하냐 아~ 영화로 하냐 책으로 하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막 하는 건데 이제 표현 방식이 네 맞아요. 아, 네. 그럼 작가라고 소개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는 작가 아~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를 잘 못해요. 뭐 예를 들면 되게 가벼운 거 있잖아요. 일상적인 거 그런 거 잘 못해요.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나한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던가 기계 같은 것도 잘 하실 것 같은데 기계는 이제. 잘 만지는데 네. 멀티가 안 돼요. 아 멀티? 저도 네. 멀티 안 돼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네. 자꾸 내비게이션이 날 너무 방해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거의 길을 외워서 가거나 아 운전 직접 하세요? 직접 할 때도 있는데 아, 매니저도 계시고 예 네, 계시죠. 아, 일할 때는 일할 때만? 네, 네, 아 네. 이렇게 이런 뭐는 뭐 학교 오고 막 이럴 때는 혼자 네, 오시고 네, 아 네. 그러시구나. 제 유튜브 한지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은 저도 제 그 채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체성이 처음에 이제 물리 얘기를 시작하려고 물리 홀릭이라고 지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랬는데 이제 물리 얘기는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 그런 거 좋아하시죠? 예, 영어 공부하는 방법, 수학 맞아요. 공부하는 방법, 또 제 개인적인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조회수가 막 몇 만씩 나오고 맞아요. 물리 얘기 제가 올리면은 몇백 이렇게 조회수가 나와서 저도 그래요. 그래요? 제가 만든 음악은 잘 안 보고 막 조회수도 300 막 500도 안 될 때도 네, 있어요. 네. 근데 개인적인 얘기 하면 많이 개인적인 얘기 브이로그 네, 특히나 좀 자극적인 얘기 같은 거. 아, 근데 그렇죠. 그걸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아. 예, 예. 그런 건 사실 꼭 굳이 거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채널도 있고 근데 사실 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타인의 불행을 보면 좀 안도를 느끼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행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그 약간 그 전가하고 싶진 않고 그렇죠. 웬만하면 좀 즐거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오늘 사실은 네. 행복에 대한 책을 가져오셨어요. 예, 예, 예. 행복의 정복.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네. 그냥 이 책이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전에 제가 네. 제 유튜브에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부회사님한테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은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쓴 책인데 네. 철학책은 아니에요. 철학책은 아니고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 이제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막 두서없이 막 간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 책은 네,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로 된 책을 원래는 읽다가 읽다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약간 이거 제가 인생책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나 찍었어요. 이걸 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불행한 시절이 많았다고 네, 스스로 네, 생각했거든요. 네, 네, 네. 고등학교 때는 좀 입시에 억눌렸고 네. 좀 이제 초등학교 때도 뭐 아무튼 그런 게 좀 막 뭐 여기 보면 왜 사람이 불행한지 그게 나와 있죠. 왜 불행한지가 나오고 그런 불행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는 많이 통하는 공식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이게 약간 인생책처럼 돼가지고 구의사님도 물론 행복하시겠지만 도움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온 책이거든요. 근데 행복하게보다는 편안하게. 네. 근데 사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랑 편안하게. 약간 마음이 편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신기했던 게 네. 저 행복의 정복이라는 이름을 네, 들어보셨어요? 행복의 정복 그래서 이제 이 나름 이게 네. 복복 이렇게 복복이잖아요. 복복. 네, 네, 네. 그리고 버트런드 러셀 철학자인데 철학책은 아니에요. 게으름에 대한 찬양 쓰시고 이 제목을 일단 되게 잘 지세요 항상 이 책을. 철학책도 많이 읽으셨어요? 저는 전에? 책을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으세요? 네, 예. 왜냐면 저도 그런데 예. 책을 읽으면 그림을 못 그려서 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요. 아 오디오북 같은. 네, 그래서 이것도 오디오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행복의 정복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보고 이거 아시는 책이세요? 근데 가지고 싶었어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왜냐 저는 듣기만 했으니까. 아 예. 이거를 요약본만 들었거든요. 요약본만. 네. 이거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책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되게 많이 되었어요. 약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네네.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생각보다 기술적인. 조금 비관적으로 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는 찬양도 질투다라는 얘기였어요. 찬양도 질투다? 네, 누구를 찬양한다는 것을 그 마음 안에 질투가 있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시기심 남들과 경쟁하고 맞아요. 시기심을 네. 버려라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보통 입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막 그런 경쟁심이나 남들과 비교하고 자기를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 거를 버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저는 그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저도 그래서 이 책 주셔서 너무 지금 막 소름 돋았어요. 그리고 네. 또 연예인들은 네. 항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연예인의 비교 거. 남들이 뭔가 나를 평가하는 게 나의 가치와 연관이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저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네. 평소부터 네. 자기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부자도 엄청 네. 부자고 엄청난 사람인 남들이 그래도 자기 자신을 깎아 내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자기가 자기를 자기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행복한데 근데 연예인들이나 혹시 이런 공인 이런 사람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은 막 악플도 달고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 네, 자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자기를 깎아 내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그게 좀 심리가 그렇게 네, 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근래에 저는 저도 이제 이 도서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그런 심리 그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듣고 어떻게 보면 종교가 없는 사회에서 물론 개인적인 종교는 있겠지만 사회 자체는 이제 종교라는 네, 그렇죠, 게 그렇죠. 없어졌잖아요. 네. 그 사회에서 저도 모르게 종교가 없어요. 네,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강연자를 종교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 말들에. 그래서 되려 마흔이 돼서 나서 제가 최근에 강연을 했는데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하면은 그 어록 같은 거 명언 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 네. 그러면 대부분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네. 뭐 자기 자신을 가꾸고 사랑해라. 뭐 이런 그쵸, 그쵸, 얘기들이 그쵸. 되게 네. 많나요. 네. 그리고 뭐 지금에 만족해라. 뭐 이런 맞아, 것들. 예, 예. 그게 생각보다 저한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그게 돼요? 30대는 위로가 됐거든요. 아~ 근데 40대가 되니까 언제까지 이러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그거에 대한 말들을 다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비교하지 마라. 아니 비교해. 정확하게 비교해라. 이렇게. 남들과? 네. 그러면 그게 저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SNS 이런 거 보면서 불행해하는 게 네네. 남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지? 뭐 이런 이런 자기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네. 인스타그램은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쵸, 그쵸. 나의 비하인드를 보여주는 네. 뭐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한 누구와 자꾸 자기를 네. 비교하거나 뭔가 자기보다 잘하는 누구와 자기를 계속 비교하거나 그럼 자기도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예 근데 자꾸 비교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게 되니까 그럴까요? 저는 네. 그 갈망이라는 게 생기는 심리는 네. 생각보다 나를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비교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 일단 중요하지 그냥 내가 그 나 자신에서 안주하고 있다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니까 열등감 느끼고 이게 아니라 충분히 열등감 느끼고 기분이 나쁘고 질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굉장히 못하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람만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그만치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랑 같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닌 친구들은 아니 구혜선이 어떻게 성균관대를 가? 야 어떻게 구혜선이 성균관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해? 말이 안 돼. 왜냐면 쟤는 공부를 못하는 애거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기하면서 되게 많이 비교당하면서 그게 스트레스가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비교하세요? 지금은 그냥? 네. 비교해요. 그리고 제가 좀 뒤처지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학교도 다시 오게 된 이유도 그중에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도 내가 지금 뒤처지고 있어가 있었거든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이걸 하고 싶어. 한 번쯤은 졸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 대학교를. 그리고 졸업을 할 때쯤에는 나도 한번 1등을 해보고 싶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사회보다는 학교라는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성취해보고 싶어.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경쟁, 네. 경쟁 심리. 뭔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항상 그런 사회니까 필요한데 네. 그거 네. 중요한 건 그 제가 되게 질투하는 어떤 경쟁자가 있으면 저는 같이 협력을 해요. 그래서 작품을 찍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거는 경쟁이 아니 시기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기했다가 예. 동료가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 버리는 거잖아요. 그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어렸을 때 막 저랑 이제 동년배 친구들이 너무 예쁘고 부러운 거예요. 예. 그거 막 너무 막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데뷔했을 때. 때. 이제 저는 이제 남상미라는 친구랑 동갑이었는데. 아, 네네네. 저희가 알아요. 예. 저희가 뭐 얼짱 출신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 친구가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했어요. 드라마도. 그리고 너무 연기도 잘하고 너무 호평받고 막 그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꼭 작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랑. 아, 네. 그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위한 시나리오를 써서 장편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친구 주인공. 아 나중에? 네. 아. 네. 그리고 제가 화면에서 그 친구를 매일 보잖아요. 네네네. 배우는 거예요. 아. 아 이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최종본을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잖아요. 이 친구의 네네. 태도. 네네네. 태도와 이 친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잖아요. 예전에는 약간 라이벌이었나요 그럼? 저희는 라이벌이기보다는 네. 라이벌 구도를 만드는 분위기였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협력함으로써 함으로써 완전한 편이 된 거예요. 같은 편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무대 인사하러 갈 때 그런 태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무대 인사할 때 네. 친구가 제 손을 네. 꽉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12년도, 이 12년 전. 12년 전? 네,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완벽하게 우리 운명 공동체가 됐어. 아. 그러니까 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가 가진 좋은 우두머리이지. 아. 전 아. 질투도 많아요. 네, 질투도 많지만 질투하는 상대랑 꼭 같이 일해요. 꼭 같이 일하고. 네, 저는 조별 과제할 때도 아. 저희 잘하는 사람 반에서 제일 잘해서 제가 너무 질투한 사람이랑 매달려서 꼭 같이 해요. 네, 그리고 배우고 저도 주고. 어떻게 이 행복의 전복을 그쵸. 이미 다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30대 저를 네. 저를 키워준. 너무 그, 신기해요. 저는 이 책 읽은 사람을 네. 부회사님하고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이 또 있거든요. 네, 황농문 네.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네. 그분하고 또 다. 신기해.